안녕하세요. JP박스의 JP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신발은 이지500 솔트인데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지500 이 블러쉬, 첫 번째 나왔던 이 블러쉬를 사서 아주 잘 신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더러워졌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이후에 나왔던 모델들이었던 옐로문, 그 다음에 유틸리티 블랙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안 했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블러쉬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좀 예쁘게 빠졌고, 이때 이제 이지500이 작년이었던가 처음 나오는 신발이니까 한번 신어보고, 아 그 이후에 한번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봐야지, 그리고 이 신발 사서 신어봤는데, 그 350을 저는 주로 많이 신었었는데 350을 신다가 얘를 신으니까 그렇게 편한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신발이 막 미친듯이 예쁜지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리셀가도 여타의 이지 신발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솔트가 나오면서 색깔이 생각보다 실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구매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 솔트를 이번에 캠핑까지 하면서 굉장히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면서 많이들 구매하시는 거를 봤어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옐로우 무늬 나오고 유틸리티 블랙 나오면서 그 리사이클가 갑자기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왕형들이 이 유틸리티 블랙에 뭐에 꽂혔는지 모르지만 막 매입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덩달아 이 블러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리셀가가 떡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솔트도 색깔도 색깔이지만 기존의 유틸리티 블랙에서 우리가 봤던 고공행진하는 그런 리셀가에 발맞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인스타나 뭐 이런 사진 같은 걸로 보면은 이 솔트 색깔이 회색인지 하늘색인지 뭔가 사진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블러쉬랑 같이 비교해서 색깔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신발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마분지의 500박스에 들어있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부스트 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지 부스트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이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모델이고, 저 같은 경우에 블러쉬는 350과 같은 260 사이즈를 신고 있는데 이게 신어보니까 살짝 너무 많이 크진 않은데 살짝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7반 255를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같이 신발을 한번 꺼내보시면은 신발은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색깔이 일단 예쁜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러쉬보다 얘가 여타의 다른 옷들에 매치하기가 굉장히 무난한 그런 신발하고 색깔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색깔이라고 생각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신발이고요. 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팔 이하의 여성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엄청나게 빨리 순삭이 됐었고, 저는 이제 미국 공홈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이지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할 시에 리턴이 안 되는데, 이제 미공홈은 이제 리턴 폴리시가 있어갖고 일주일 안에만 리턴하면은 무료로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서 구매를 했었는데, 뭐 그래도 리턴할 일 없이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신발을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미 여러분께서 많은 영상이나 사진, 인스타그램들을 통해서 사진들을 많이 보셨겠으리라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발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색감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이지500 같은 경우에는 여타의 이지350이나 700과는 다르게 일단 단색 신발이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심심하지 않은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 메쉬와 그 다음에 이제 가죽, 그 다음에 이제 스웨이드 세 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신발 자체가 단색임에도 불구하고 심심하지 않고 굉장히 예뻐 보이는 그런 신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색깔을 한번 블러쉬랑 비교를 해서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색상을 나중에라도 고르시는데 솔트 같은 경우에 색깔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블러쉬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느낌이 일단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일단 이 솔트 같은 경우에는 회색하고 하늘색이 섞인 그런 색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솔트를 구매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색상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신발의 디테일은 기존의 500 모델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제가 한번 실제로 착샷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지500 솔트를 컬러바다스 트랙 팬츠랑 같이 이렇게 매치해서 입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저는 350은 US8 260 사이즈를 신어요. 그리고 700도 US8 사이즈인데 무리 없게 신고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블러쉬는 US8 사이즈 260 사이즈를 사서 신었었는데, 그게 일반 양말을 신으면은 좀 헐렁헐렁하고 좀 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이지 양말을 신으면은 이 반업, 좀 뚱뚱한 양말이기 때문에 일단 잘 맞아요.
근데 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다운 해가지고 255 7반을 샀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양말 이지 양말을 신었거든요. 이지 양말을 신으니까 조금 꽉 끼는 느낌은 있다. 근데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이제 일반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얇은 양말을 신으시면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혹시라도 사이즈를 고려하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셔서 사이즈 선택을 잘 하셔서 미스 안 나셨으면은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EG500 솔트를 봤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은 사이즈들은 굉장히 지금도 리셀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260 사이즈부터 좀 남자 사이즈들은 거의 정가 부분이나 정가보다 1치킨, 2치킨 정도 높은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가격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러쉬에 이어서 옐로우 문 같은 경우에 좀 실착하기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요 솔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곧 찾아오겠습니다. JP였습니다.